행복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내줘야만 했던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세종시장이 주민 생계조합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세종시 주민 생계조합입니다.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외지로 내몰리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상 행복청장은 원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지방계약법 제한 없이 주민 위탁사업 고시를 통해 분묘 이장이나 지장물 철거 등의 사업을 조합에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도시기반공사가 완료되거나 공공시설 대부분이 세종시로 인계되면서 주민 위탁 사업이 대폭 축소됐고, 이는 조합의 존폐 위기로 이어져 원주민들의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169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강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행복도시법 개정안으로 원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의무자에 세종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원주민들이 세종시 탄생하는 과정에서 희생이 있었고, 도시가 개발되면서 불균형적 요소가 심화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주민들에 대한 생활지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실제 주민 생계조합은 설립 당시 10가지 위탁 사업을 맡았지만 현재는 이 가운데 3가지 사업만 남아있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 통과로 세종시장이 주체가 돼 행복청과 LH로부터 인계받은 사업을 주민 지원 사업으로 고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존폐 위기로 내몰렸던 조합과 원주민들 입장에선 법 개정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시장이 위탁사업을 할수 있는 국회 법안이 개정돼 앞으로 세종시 2030년 완공될 때까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업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